우포역에 왔습니다. 삼랑진 올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표를 했죠. 9시 59분 자전거를 휴대하고 갑니다. 세워야죠. 겨울 날씨 덥습니다. 자, 그럼 겨울은 추워야 돼. 서울 동대구 대전 열차를 타기 위해서 폴딩을 했죠. 부산역 방면이 되겠습니다. 강원선 이랑대구 서울 대전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네요. 가장 전에 졌죠.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납동 분기점.
상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삼당진 급스탑이죠. 삼당진에 하차를 했죠. 날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자전거를 펴요, 저거. 넘어가고 있죠. 급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펴고 심증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삼당역 앞에 풍경이 되겠네요. 저기 삼당진 중고등학교이고요. 여기 삼당진의 역의 명물 급부터 등록 문화재죠. 삼당진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마늘오죠. 홍지 지하차도를 건넜죠. 지금 홍지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필!
이렇게. 으쌰. 으쌰. 아이고, 힘으로 올라. 힘으로 못했다. 송지 시장 아닙니까? 하자. 아, 따끈따끈합니다. 성지 산거리죠. 성지 사거리. 성지시장. 삼랑진 성지시장. 각자가 알아서 지나가면 되죠. 아하. 감사합니다. 1km를 이동하였으며 1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비열 날씨 답다. 비열 날씨 답어요. 차들이 엄청 달려. 응? 전부 다 이 덤프트럭이고 대형차고 그래요. 웃어봐. 여기가 예전 낙동강 여기 있었던 자리입니다. 확장합니다. 여기가 낙동강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낙동강 여기 있었다. 낙동강 지금 옆 공원으로 해놨네요. 자, 낙동강 여기 있던 자리. 네.
길을 조금 확장했네요. KTX가 지납니다. 이제는 경전선이죠. 나는 콰이강 다리 건널 겁니다. 2km를 이동하였으며 2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낭리로 하고 있는 이 길은 삼랑육길이라고 그러는데요. 레일 바이크 타는 곳. 아, 작업을 두꺼운 거 꼈는데도 손끝이 시리네. 전방에는 나가라겠는데 납동 나루트입니다. 납동 나루트. 여러분들은 지금 삼랑진 납동 나루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잡고 나가봐야지. 바쁜 어디.
뭔가 오락하는 사람도 보여. 하지만 갈 곳은 많습니다. 토일렛이고요. 자, 미량 영남도의 모습입니다. 미량 아리랑, 미량 3대 신비와 미량 8경, 마누사 경수익을 하죠. 그리고 딱 몰리는 비, 표충비. 미량 8경은 유양목, 이판나무, 월연정이고요. 실의 호박소, 마르사 운해, 제약산 억시, 종남산 진단대, 표충수 사계. 제 개인적으로는 다 작품을 팔았습니다. 미랑의 노력을 줬지. 볼거리가 이렇게 타일 벽화를 해놨나요? 장강사비 처자교, 여기는 무치 있죠 지금. 햇빛에 역광이 돼가지고 잘 해놨네. 난 처음 와봤는데. 아, 딱 이 추운데도 레일 바이크 타네요. 대단합니다. 와. 아, 콰이강다리죠. 포트제이네. 별빛 센셋, 별빛 센셋. 네, 여러분은 지금 낙동 나루테 목을 보고 계십니다. 하부 마을 해가. 대표적으로 봉해의 집이 알아주죠. 삼랑길의 맹물 콰이강다리 합류합니다. 이런 데를 끌어봐야지 내가. 시래기 전에. 자, 저게 봉해의 집, 등나무의 집 등등입니다. 자, 여러분은 콰이강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삼랑진교죠. 삼랑진교 콰이강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파이강 다리를 넣으면 생리면 마살이죠. 저 뒤편에 마사 외풍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이 뭐 거의 없다 그래요. 저기 우측에 순천 가는 거죠. 순천 가는 경전선 무궁화열차 지나가네요. 아, 날씨 따끈따끈합니다. 여기 이 좁은 길도 차량 통행이 어찌나 많은지요. 저 뒤에 차가 한다 옵니다. 삼낭진교 둘레길이라고 해놨네요. 자, 저기가 옛날 다리 아닙니까? 지금은 안 서죠? 여기는 마사. 마사교를 지납니다. 직진하면은 한림면 가고요. 생림 오토 캠핑장. 나는 좌측으로 갑니다. 딱 1인용으로 지나가다 보면 차들. 김해시 입성했습니다.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5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측산 5단 4.5km. 측의 산에 우측의 산에 마사 외성이 있었죠. 동굴 레일바이크 마사로를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아, 귀한 버스.
다시 펼쳐 나왔습니다. 5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5km. 아, 이제 조금 낫다. 아, 넉넉길이 정겹습니다. 정면 좌측이 무척산입니다. 무척 외로운 산이라 그래요. 우측에는 자기학산. 이동하였으며 2시간 2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청암 치수장입니다. 당진교죠.
생림 나루토 광장입니다. 생림 동천이죠. 생림면에서 밀양시 삼랑지립성입니다. 삼랑진교를 지나죠. 지금 삼랑진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3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는 삼랑진 자전길이죠. 삼랑진 자전길 되겠습니다. 자, 삼랑진교에서 삼랑진 역쪽으로 램프 구간 하산 중이죠. 길로 가면은 나누사로 갈 수 있죠. 송진초등학교 송지사거리 지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즉 송지시장이죠.
예쁘게 찍어놨네. 우측으로 가면은 상남진읍 행정 보기시에 들어가죠. 바로 산남진읍으로 갑니다. 집에 가야 돼. 추워. 1월 개가 큰 게 있나? 크다. 우와, 무슨 개가 이래. 우와. 아, 송지교를 지납니다. 역사가 흐르는 삼당진. 저 자궁관을 그려놓은 거죠. 미끄럽다 그러구나. 송지 지하차들 건너섭니다. 만으로 삼당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당진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설에 적산 가옥이 많습니다.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면요, 거의 적산 가옥이라. 삼당진역 광사들이 여기 많을 때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열차가 이틀 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 웃으면 기다려야지 뭐. 인생은 기다림 아닙니까? 나는 기다림을 즐깁니다. 나왔습니다.